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고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입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데 유권자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학생증 같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3,562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주민이라면 관내 투표소로, 다른 지역 주민이라면 관외 투표소로 가서 줄을 서면 됩니다.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하고요.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비닐 장갑은 원하는 사람만 착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신분증을 내고 본인 확인을 받고요. 이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든 뒤 기표소로 가면 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나와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넣은 뒤 밀봉하고 투표함으로 가서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사전투표는 끝이 납니다. 3월 9일 본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완료됐지만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바로 인쇄되기 때문에 기호 4번 안철수, 기호 9번 김동연 후보 기표란에는 사퇴라고 표시됩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이틀 차인 5일, 방역당국의 외출 안내 문자 등을 받아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 어느 곳이나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사전투표율은 2017년 19대 대선 때는 26.06%, 2020년 21대 총선 때는 26.69%였습니다. 이번엔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박빙 선거가 예측돼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망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